전문가의 시선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이슬이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에서 소비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비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지속되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도 현재 빅스텝 가능성도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굉장히 높은 이제 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좀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숙제 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상 시에는 당연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비 업종들이 좀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나 이렇게 둔화 시에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실적 개선하고 있는 기업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소비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어떤 경기 활성화라든지 리오프닝 관련 테마로서 보기보다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좋은 그런 이제 소비재인 기업군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의류나 화장품을 수입하고 이제 유통하거나 뭐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이런 명품 브랜드의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재 보통 그런 경기 상황이 좀 둔화되어 있을 때는 억눌려 있던 이런 소비 심리들이 보상 심리로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가 제품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명품 시장이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에 따른 의류라든지 화장품 카테고리까지 굉장히 좀 회복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 업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단순히 뭐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볼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떠한 그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이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브랜드보다는 수입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종이라든지 이제 아크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명품 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이 굉장히 좀 대박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조 5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또 1천억 원대 이상 돌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이제 경영진의 어떤 그 주식담보 대출에 따라서 하락 우려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실적 호조에 따라서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도 좀 팔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분 가치도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은 좋지만은 이런 소비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좀 우려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상당 부분은 좀 다소 제한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8,300원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네, 25,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